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물이 있는 특별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원님, 오늘은 네. 어떤 안전상식 배워볼까요?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요. 물놀이를 많이 하실 텐데,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순환사고 대비해서 바로 오늘 생존수영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전북에서 발생한 3년간의 사고 통계를 확인한 바 222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7월에서 9월 사이 93건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해양 스포츠나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많이들 입으시는데 계곡 같은 데서는 착용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한낮의 계곡. 급류주의 안내판이 무색하게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깊은 물에 뛰어드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3일 경남 거창과 함양 계곡에서 8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진 사례와 9일 전남 광양 계곡에서 18살 고등학생이 숨진 사례는 구명조끼만 갖췄더라도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물놀이를 하러 수영장들도 많이 가시는데 뭐 바다나 계곡 같은 데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신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얕은 계곡가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데요. 이럴 때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순환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영법이 바로 생존수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생존수영은 첫 번째로 팔을 Y자로 쫙 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양쪽에 폐에 크게 가장 크게 폐 용적을 넓히기 위해서 양손으로 Y자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의 경우에는 들숨은 70, 날숨은 30으로 조금만 호흡을 뱉고 계속 폐 용적에 바람을 넣어서 물 위에 떠있는 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다리를 물에 대한 공포심점에 휘젓지 않고 가만히 누운 상태로 호흡으로만 안전하게 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잡아줄 건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천천히 맨처음에는 무릎을 꿇으시고요. 무릎을 꿇고 네, 천천히 자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만 뱉고 조금만 더 마시고 조금만 뱉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사람이 근데 물에 들어가면은 몸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물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빠지신 분들을 발견했을 때 바로 구조를 하러 들어가는 거는 또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실제로 가족이 물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함께 따라 들어가서 큰 사고가 더욱더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부력이 있는 용품을 이용해서 바로 구조하는 방법을 탁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주변에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구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쉽게 우리가 부력 있는 물품으로는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돗자리나 가스 버너 케이스, 그리고 가방에 큰 공을 넣어서, 그리고 로프가 없다면 이런 래시가드를 엮어서 구조를 하시면 가장 쉽게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만큼 안전하다! 올여름 물놀이 꼭 안전하게 하시려면 생존수영법 꼭 익히셔서 건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요. 여름철 대비해서 꼭 연습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르마크 안전하다!